번째 봐도 반갑습니다. 200한 번째 이상 보내요, 우리가. 그죠? 예. 지난주에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200회. 예. 우리 김 실장님 앞에 강의 제목이 뭐였나요? 궁시렁거리지 말고. 못 알아듣겠어요. 뭐였죠? 그렇죠. 인생의 기회의 숫자는 자신의 적극성에 비례한다. 이렇게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이렇게, 같이 일하던 직원 소개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김 실장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김 실장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한테 수업 들어오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개인 레슨을 한 반쯤 했을 때쯤인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원들한테 보내는 문자 제가 보내면 안 됩니까? 자기도 학생인데. 자기가 개인 수업 듣고 있는 과정에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화요일날 지식텔레그램 한다. 지금 김장님이 여러분한테 보내고 있죠. 단톡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자기가 하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김장님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꼭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실장이 김실장이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실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실장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장이란 타이틀을 얻은 거지 실장이 돼서 실장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실장이었기 때문에 실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 드문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예, 물론 지금도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만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제목이 사랑 그 다음 뭐라고 읽을까요? X 아닙니다. 사랑 곱하기. 자유는 세 글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 글자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문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 석 달쯤 지나면 제가 답을 모르거든. 제가 강의해놓고. 복습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 곱하기 자유는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반 투르게네프라고 러시아의 소설가인데, 굉장한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무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무무. 그 분량이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무무라는 것은 이 소설에 나오는 개 이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흰 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 이름은 게라심입니다. 게라심. 직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농노입니다. 농노. 그 농사 짓는 노예란 뜻이죠. 원래는 농촌에 사는 농부였는데 그 모스크바에 사는 귀족 부인이 그러니까 여지주 지주라 그러죠. 땅 가진 사람 지주가 이 사람을 농노로 스카우트 해가죠. 왜냐하면 키가 한 2m 정도 되고 인상은 우락부락하고 벙어리고 힘은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우통 벗고 일하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갑니다. 일하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스카우트 해갔는데 스카우트 해가서 가보니까 게라심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농부 일할 때는 너무 힘들고 그 일도 많고 그랬는데 그 농노를 하니까 일도 별로 없고 몸도 편하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왜? 내가 농부를 직접 하면 늘 걱정해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뭐 그쵸? 날씨가 추우면 어떡하지? 근데 농노를 하니까 시키는 것만 되잖아. 너무 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농노가 자기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다른 하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하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녀는 세탁부에서 일하는 하녀였어요. 세탁 담당 하녀였어요. 그 이 하녀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여지주라면 내 하녀하고 사랑에 빠진 내 농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축하해 주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우리 철현 선생님이 지주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시키기가 계속 부려먹어야 돼. 목적은 계속 부려먹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철현 쌤 제가 아까 뒤에서 쭉 관찰을 해봤는데 강의 들으실 때는 표정을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런 표정을 들으면 강사들이 좀 긴장합니다. 그 전문용어로 쫀다 그러죠. 쫍니다. 좀 웃으면서. 그래서 일부러 질문했어요. 웃으시라고. 근데 이 여지주는 철현 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인끼리 사랑에 빠지면 이 하녀가 아프면 이 농노가 일을 안 할 것이다. 결혼하시면 일을 안 할 것이다. 걱정하느라고. 또 보고 싶으면 일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려먹기 좋지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하인들 중에, 다른 농노 중에 알코올 중독자 하인한테 강제로 시집 보내버립니다. 상처받았겠죠, 게라심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노예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무라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노예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왜 이 책을 썼느냐 하면 이 작가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지주였습니다. 근데 농노가 1,000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농노들 대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농노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을 갖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단편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어쨌든 이 노예는 게라심은 다시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던 와중에 강가에서 버려진 개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 개 이름이 무무라고 했죠. 그 무무라고 이름을 짓고 이 개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래도 혹시나 여지주한테 또 들키면 이 개를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락방에 숨겨놓고 몰래 키웁니다. 몰래 밥 주고. 그럼 몰래 키우는 와중에 산책을 좀 시켜줘야 되잖아, 개한테. 그래서 다 잘 시간에 새벽 2시쯤 되면 나와서 산책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뭘 발견했는지 지저대는 바람에 지주한테 들켜버립니다. 유지주가 감히 노예가 개를 키울 생각을 하다니. 그러면서 다른 노예를 풀어가지고 몽둥이 들고 이 개를 죽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노예들이 막 몽둥이 들고 개 내놔라고 왔겠죠. 여러분이 게라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를 순순히 주시겠습니까? 게라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죽일게. 차라리 내가 죽일게. 바다에 가해 가서 내가 내 손으로 죽일 테니까 놔두라고.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는 와중에 선술집에 들러가지고 마지막이잖아요. 선술집에 들러서 뭘 먹입니다. 평소에 개가 좋아하던 양배추국에다가 고기 넣고 빵 넣고 이 무무가 좋아하던 걸 다 해먹이죠. 먹이고 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노를 져서 이제 호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 나가서 하는 이 게라심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실제 이 소설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라심은 계속 노를 젓고 또 젓다. 그는 노를 내던지고 그 앞에 마른 흙봉에 앉아있는 부문 쪽으로 머리를 숙였다. 이빨에 물론 흘러들었다. 그는 억센 두 손을 무무의 등에 꼬인 채 꼼짝 않고 있었다. 마침내 게라심은 몸을 쭉 펴보는 어떤 병적인 분노의 표정으로 자기가 가져온 벽돌을 목근으로 서둘러 묶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무무의 목에 걸고 무무를 물 위에 올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무를 바라보았다. 무무는 무서워하지 않고 신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게라심은 얼굴을 돌리고 나서 실눈을 뜨고는 게라심은 물에 떨어지면서 무무가 낸 날카로운 비명 소리도 철썩하고 튀어오른 둔탁한 물소리도 다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무는 무서워하지 않고 신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는 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꼬리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인인데 신뢰하면서 꼬리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가끔은 개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결국 강아지를 벽돌로 묶어가지고 강에 빠뜨려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나서 짐 싸서 그 여주인한테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살려주고 도망가도 될 텐데 왜 꼭 그래야 했을까 싶은데 아무튼 죽이고 나서 도망갈 결심을 하게 된 거겠죠. 그 짐 싸서 원래 있던 농사 짓는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 여주인이 또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유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소설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후 게라심은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개도 키우지 않고 혼자 살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소설이. 이 소설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는 사랑할 자격도 없다죠. 그래, 그러면 제가 제목이 사랑 곱하기 자유는 세 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 게라심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랑을 하면 뭐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까? 사랑하기 전에 어땠어요? 한여를 사랑하기 전에는 일도 적고 몸도 편하고 좋았다 그랬죠. 근데 한여를 사랑하는 순간 뭘 깨달았습니까?
자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 곱하기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자유가 아무리 있어도 그건 제로인 거죠. 곱하기니까.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그건 제로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곱하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고 자유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곱하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든 자유롭고 싶든 둘 다 있어야만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모라는 소설이 얼마나 영향이 있었냐면 알렉산드르 2세가 이 소설을 읽고 농노제를 10년 뒤에 폐지해버립니다.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향이 대단했다는 거죠. 읽어보니까 이 농노제 없어져야 되겠다. 왕마저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이 소설을 읽고 어록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얼마나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지 성찰해보라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 크기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디 가고 싶은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근데 무관심은 어떻게 돼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궁금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궁금해지면 자꾸 알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고 하죠. 그게 때로는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관심을 가진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고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뭔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계진다. 관심이 생기면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려면 그걸 하려고 하게 되죠.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곱하기 자유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도 있고 자유도 있어서 사랑 곱하기 자유가 되면 여러분 뭐가 따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 있네요. 힌트가 좀 유치하죠? 힌트를 드리자면 이겁니다.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왜 설레임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설레인다라는 말은 뭔가를 뭐 한다는 뜻입니까?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기대를 영어로 말하면 expectation이죠.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과 바라는 것은 다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expectation과 wish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want하고 wish하고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원한다지만 wish는 무슨 뜻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바란다는 뜻이에요. 원트는 될 것 같은데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위시는 바라긴 바라는데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걸 보고 위시에 그래요. 우리가 I wish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expectation이라는 것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건. 그러니까 바라는데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공인 중에서 시험을 친다고 그랬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올해 공인 중에서 시험을 칠 거예요. 합격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합격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붙을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쉽게 붙겠다. 확실히 붙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합격하기를 바라지 않고 뭐예요? 합격하기를 기대하게 돼요.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김 실장님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잘하고 싶다. 바란다. 이건 뭐예요? 강의 준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사람은 강의할 날이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자신했기 때문에. 시험에 붙기를 바라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붙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해서 기대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expectation과 wish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설레임은 언제 생깁니까? 기대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설레임이 옵니다. 아, 내일이면 만날 수 있겠구나. 내일이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설레이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 곱하기 자유는 제가 설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명을 하면 expectation은 뭐예요? I can do it이란 뜻이고 I wish는 I cannot do it이란 뜻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걸 바란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런 식이죠.
그 게라심은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고 어떤 개도 키우지 않고 혼자 살았다. 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위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게라심은 사랑도 하고 싶고 개도 키우고 싶지만 위시죠. 싶지만 but 뭐 하지 않는다? expectation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라심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심해버린 거죠. 제 딸이 남친이 생겼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이 딸들을 키워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 딸이 하나 있네. 이 평소에는 10시까지 집에 들어와면 잘 들어와요. 남친이 생기면 잘 안 들어와요. 10시까지 들어와라 하면 잘 안 들어와요. 어제도 저 1분 늦게 오더만. 지난주에는 1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친이 자꾸 집에 바르다죠. 속으로 짜증나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딸이 그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화이트데이죠. 아니나 다를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뭘 한 보따리 들고 들어오더라고. 아디다스 운동화 박스를 들고 들어오더라고. 나 이 남친이 왜 화이트데이인데 아디다스 운동화를 사줬을까? 열어보니까 사탕 들었더라고. 제가 다행히 어제 파리바게트 가서 사탕 바구니를 하나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딸이 남친한테 사탕을 받아올 텐데 내 거보다 더 화려하면 어떡할까?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소에 가지 않는 파리바게트 가서 좀 비싼 걸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아디다스 빵에, 아디다스 통에 들어있는 그 사탕을 보고 속으로 굉장히 흐뭇해했습니다. 제가 혼자. 그런데 딸이 그거를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아디다스를 먼저 찍더라고. 아,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딸이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그 남친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남친이 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고 남친이 생긴가 동시에 우리 철인 선생님처럼 6시 땡 하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무서워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하면 딸이 그때부터는 남친이 생긴 날부터 뭐예요? 표정이 우울하겠죠. 원래 안 우울하던 애가 남친이 생긴 날부터 우울할 거예요. 왜? 자유를 뺏겨버렸으니까.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웃을 수 있으면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자유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가 없었다면 아예 남친 사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는 남친 사귀는 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다. 들키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예 사귀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자유와 사랑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이 보던 분이죠. 강의 한번 했나요? 아직 시험 친 것밖에 없죠. 이 친구가 제일 처음 저를 작년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대학생이지만 휴학하고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통하는 쌤 따라와가지고.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일이었어요. 자기는 강연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정세진 찾기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1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시작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반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봐도 반대할 만했어요. 얘기를 그렇게 하면 반대하지. 아무튼 집에 가서 사고 치고 몇 달을 기다려서 자기가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지금 스스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최근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작년에 없던 자유가 뭐예요? 원래 생긴 거죠. 그 올 때마다 표정 보면 어떻습니까? 좋아 죽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는 올 때마다 표정을 보면 늘 뭔가 아쉬워하고 기다리고 그 동안에 대해서 수군되는 얘기 들어보면 난 언제 하겠나 뭐 이런 걱정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맞죠? 예.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걸 만나긴 했는데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설렘이 없었던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었지. 언제 할 수 있겠나.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하고 있죠. 익스펙테이션 할 겁니다. 아마 기대할 겁니다. 뭘? 자기가 다음 할 차례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저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표정이 밝잖아요. 기대할 것이 생기면 사람이 설렘이 일어나고 설레는 마음이 일어나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사랑하는 사람이 올 때 마음에서 설렘이 일어나면 그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이죠. 그때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차를 사잖아요. 내가 막 제네시스를 사고 싶다. 6천만원짜리. 그 돈을 한 5년 모았다. 그러면 언제 제일 기쁩니까? 사기 전날? 제일 기쁩니다. 왜? 사귀기 전날이 제일 설레이잖아요. 언제부터 안 기쁘기 시작합니까? 차가 내 수중에 들어온 날부터 안 기쁘기 시작합니다.
색깔을 다른 거 살 걸 보기보다 별로네.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렘이 가장 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걸 성취하기 직전에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설렘이라는 건 사람과 자유가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설렐 일이 일어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을 놓고 보면 이 설렘은 대나무로 봤을 때 마디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시는 분들 있죠. 나이가 드실수록 10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40대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60, 옆에 있던 60대가 나는 50대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그럼 옆에 있던 70대가 난 60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게 언제 이만큼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뇌과학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사집을 30년 해버리면 30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뇌는 변화가 없으면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분기별로 호주를 가고 다음 분기에는 이탈리아를 가고 이렇게 분기별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뭐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뭐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그때 나 미국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나무의 마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대나무라면 대나무는 속이 텅 비었죠. 줄기가 가늘죠. 그런데 웬만한 나무보다 높게 자라죠. 그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마디 때문입니다. 마디가 없다면 쓰러지겠죠.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자라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자라죠. 왜 그럴까요? 그게 마디 때문입니다. 그냥 나무는 밑에서부터 자라지만 대나무는 마디 단위로 자라거든. 마디가 동시에 자라거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설렘이 있다는 것은 대나무로 치면 마디마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렘이 있는 삶은 행복합니다. 그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201번째 강의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